여기는 2018-2019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에 앞서 안양알라와 대면 킬로웰즈와의 연습경기가 개최되는 안양 빙상장입니다. 안양은 최근 북미 하키리그 NHL 출신 공격수 빌 토마스를 영입했다고 하는데요. 패트릭 마르티네 감독님이 직접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로 이번 시즌 영입 1순위였다고 합니다. 이 빌 토마스 선수를 대면 킬러웨일즈와의 연습 경기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동부로 구분을 달고 있는 빌 토마스 선수는 북미 하키리그 NHL과 러시아 대륙간 리그 KHL을 통틀어 200여 경기에 출전한 이력으로 그간 아시아리그 외국인 선수들 중 눈에 띄는 경력을 보여주는데요. 탑리그에 계속 머물 수도 있는 경력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안양할라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 결정적인 계기에는 이전 같은 팀에서 뛰기도 했던 안양할라의 알렉스 플란트 선수의 설득이 주요했다고 하는데요. 187-86kg의 포워드 포지션, NHL 87경기에 28포인트, KHL 114경기에 67포인트, AHL 388경기에 251포인트의 경력을 소유한 이 빌 토마스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한편 이번 대면과의 연습 경기는요, 오늘 NHL 출신 감독 케빈 콘스탄틴이 열정적으로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연습 경기 답지않게 불꽃 같은 대전이 오간 끝에 아쉽게도 3대4로 안양할라가 패했습니다. 팀 간의 줄어든 전력차로 더욱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듯한 이번 2018-2019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의 안양할라 개막전은 9월 8일 5시 일본 오지 게스트 상대로 안양 빙상장에서 개최됩니다.